요게 에고, 요게 초자, 요게 이드죠, 이드. 프로이드 해볼게요, 프로이드. 우리가 왜 이걸 봐야 되냐면요. 중생도를 이해 못하면서 바로 소승도, 또 보살도로 나가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요, 보살 되려면요. 먼저 사람 돼야 됩니다, 사람. 사람도 안된 양반이 자꾸 해탈하려고 그래요. 소승도는 해탈이 목표죠. 자꾸 해탈하겠다고 그러고, 위대한 보살이 되려고 하고. 그렇죠? 사람이 됐어요, 먼저. 올바른 사람. 사람 되는 법 얘기하려면 프로이트 심리학 갖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이게 마음의 삼권분립이라는 거 아세요? 프로이트의 마음의 삼권분립. 이 에고는요, 행정부를 맞고요. 초자는 사법부. 이드는 입법부를 맡습니다. 그래서 이 이드가 우리 본능이죠. 이기적 본능. 이기적 본능이에요. 초자는요, 양심이요. 양심, 자아 이상이라고요. 자기의 그 이상스러운 자아상입니다. 에고는요, 여기는 현실, 현실 판단, 현실 적용, 현실 판단을 맡습니다. 요게 균형을 이루어야 돼요. 요게 건강한 에고 상태입니다. 이게 건강한 에고예요. 그러니까 중생이 건강하다는 게 어떤 건가요? 이거예요.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지금 그러면 이게 건강하면요. 불교식으로 말하면 삼선도. 사막, 이게 건강하지 않으면요. 사막도를 살겠죠. 중생, 건강한 중생이 돼야죠, 먼저. 그러니까 먼저 건강한 중생이 돼야 해탈을 하건 보살이 되건 할수 있습니다. 이기적 본능이요. 이기적 본능은요, 여러분 안에서 끓어오르는 탐진치죠. 무의식에서 올라오는 파괴적인, 자기만 생각하는 자기의 욕망, 자기의 욕망의 욕망, 쾌락의 원리고요. 초자아가 맡은 건 도덕의 원리입니다. 도덕. 양심이라는 건요, 자아 이상이라는 건요, 나는 이런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그걸 잣대로 하는 거고요. 내 삶의 잣대들입니다. 이게 옳다 그르다의 잣대고요. 나는 이래야 한다의 잣대예요. 초자아는 슈퍼에고예요. 이거 양심이 아니, 이게 근데 양심입니다. 프로이드는 양심으로 봤어요. 학당에서는 이걸 양심이라고 할까요? 안 할까요? 양심이라고 안 하죠. 예, 초자아는 후천적인 거예요. 후천적인. 후천적으로 어떻게 생긴지 아세요? 부모님한테 자꾸 비난받았던 거 있죠? 그게 양심이 돼요. 하지 말라. 이걸 하면 안 된다 하는, 요게 지금 프로이드가 양심이라고 하는 거고요. 부모님한테 칭찬받은 거 있죠? 넌 이런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자아 이상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서 부모님하고 관계 속에서 자꾸 욕먹은 게요, 양심이 돼요. 나의 양심. 일생을 지배하는 양심의 기준이 돼요. 요 양심의 기준이 돼요. 자아 이상을 가지고 자기를 자기가 재단합니다. 부모님한테 어려서 자꾸 칭찬받다 보면 은근히 꾸준히 어떤 방향으로 자꾸 몰아가게 되잖아요, 부모들이. 그러다 보면 나는 이런 사람이 돼야 된다는 게 생겨요. 나는 이러면 안 된다는 게 생겨요. 소크라테스 같이 내 속에 있는 다이몬, 신성이 이렇게 살아라, 이게 자명하다, 이건 찜찜하다고 해줘야 되는데, 이게 자명과 찜찜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자명, 찜찜. 이렇게 하면 찜찜해. 이렇게 하면 자명해 하는 것들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내면의 신성이 나와서 이걸 구현해야 되는데 후천적으로 생긴 게이 초자아예요. 그래서 왜냐하면 인간은 이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통제 기능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초자아는요, 통제 기능을 맡았고요. 타고난 내면에서 올라오는 이 욕망, 쾌락, 감당하기 힘든 이드가 있고요. 이걸 통제하는 초자아. 이게 통제 안 해주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건 사법부입니다. 사법적 판단을 한다는 거예요. 심판을 자꾸 하고, 이쪽은 입법부. 입법부라는 거 민심을 대변하는 거 아닙니까? 민심의 소리가 자꾸 이거예요. 이거 먹고 싶다, 이거 하고 싶다, 이거 갖고 싶다. 그 에고가 이거 중재를 해요. 이 에고는 뭘 하느냐? 현실 판단, 현실 적용. 현실 감각을 유지하는 게 에고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에고랑 같죠? 우리가 말하는 에고 뭐죠? 호리피에. 호리피에. 이익인지 손익 계산을 해주는 자리예요. 초자아는요, 호선호악. 뭐가 손이 오악, 악을 미워하죠.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합니다. 그런데 이 선이 지극히 개인적인 선이라는 거예요. 지극히 개인적. 이게, 그래서 중생도입니다. 이게 양심이면요, 지금 보살도예요. 자, 중생도는 이래요.
이게 건강한 상태입니다. 이게 균형을 이룰 때 건강한 상태. 만약에요, 초자아가 힘을 얻어버리면 독재 정부가 돼요. 우리 마음이 독재 상태가 돼요. 그러면요, 이기적 본능을 때려잡습니다. 억압합니다. 이기적 본능이 억압당합니다. 자, 우리 내면이 보세요. 불균형 상태가 초자아가 강하면 이 욕망이 억압당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밖으로 자기 내면을 표출을 못하고 억압시켜서 삽니다. 나는 이래야 돼. 나는 이래야 돼라는 고정관념, 원칙주의자가 돼가지고요. 자기 삶을 억누르면서 삽니다. 언젠가 터져요, 이게. 왜? 내가 좋아서 지금 설정한 양심 기준들이 아니에요. 자명해서 설정한 것도 아니에요. 부모로부터 뭔가 영향받아서, 환경에서 영향받아서 후천적으로 형성된 거예요. 자꾸 여기저기서 들은 것들이 종합돼가지고. 어떤 종교에 어려서 물들었다면, 즉, 종교의 도그마가 내 양심의 또 기준이 되겠죠. 예. 그러면 이게 사람을 아주 죽여놓는 겁니다. 이 초자아가요, 자기를 억압시켜요. 자기의 자연스러운 본능마저도 사람은 그러면 안돼 하고 자꾸 그러면 지옥 가 그러고 막 몰아세웁니다. 초자아가 너무 강해버리면 마음의 독재 정부가 들어선다 그래요, 심리학자들이. 그리고 이 이드가 지배하면요, 무질서 상태가 됩니다. 독재냐 무질서냐. 이 애고가 중재를 잘해야겠죠. 이 애고가 그래도 현실 판단할 때는요, 이 병증에서요, 그 이동식 박사님 그 가르침 소개한 제 유튜브를 봤는데 거기서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현실 판단을 애고가 그래도 하면 신경증이라고 한대요.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신경증이다. 정신증이라고 하면 현실 판단을 못 한대요. 이 애고가 멘붕이 온 거죠. 애고가 붕괴돼서 이제 그건 조현병이나 이렇게 현실 판단을 못 하는 지경까지 가면. 현실 판단이 엄청 중요하다는 거 아시겠죠? 요세 개. 균형 어떠세요? 뭐가 건강한지 한눈에 이해되시지 않으세요? 건강한 상태가 뭐다? 여기 균형을 이뤘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바리새파는 이 중에 어떤 존재일까요? 바리새파 이쪽이겠죠. 초자아가 엄청 강한 사람들입니다. 바리새파. 그래서 자기를요, 율법을 잣대로 해가지고 천국 가는 사람을 모델로 해서 자기를 때려잡습니다. 욕망을. 그러면 되게 금욕적인 존재가 되죠. 그러면요, 이게 무슨 해탈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중생이에요. 중생인데 균형을 잃은 중생입니다. 바리새파는요, 균형을 잃은 중생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예수님 때 바리새파보다 누구를 더 인정해주죠? 죄인들. 자, 이쪽을 따라가다 보면 범죄자가 돼요. 이쪽을 따라가다 보면 종교인이 된다 그러거든요. 일반적으로. 심리학에서. 그런데 지금 바리새파 이해되시죠? 초자아로 욕망을 때려잡다 보면요, 바리새파가 됩니다. 예수님이 욕하잖아요. 왜? 거기 있는 양심이요, 성령이 인도하는 사랑의 진리, 사랑의 양심이 아니고 율법이거든요, 율법. 그리고 보세요. 그리고 이 죄인들은요, 오히려, 그리고 욕망을 억압하고 있는데, 욕망에 솔직하죠, 죄인들은. 자, 욕망에 솔직했다고 칭찬받을 건 아닙니다만, 욕망에 솔직한 상태고, 죄인들은. 그리고 이 초자아의 통제력이 약한 사람들이요. 이것만으로는 칭찬받을 게 없죠. 예수님한테 바리새파보다 칭찬받은 이유가 뭔지 보세요. 현실 판단력입니다. 자, 보세요. 바리새파들은요, 초자아로 욕망을 이들을 때려잡으면서 마음의 독재 상태를 만들어 놓고 현실 판단 어떻게 했어요? 나 정도면 선하니까 천국 갈 거라고 판단했어요. 이건요, 망상증입니다. 예수님 눈에 죄인들이 더 나아 보인 이유가요, 죄인들은 어때요? 욕망에 솔직했고 초자아로 통제하는 힘이 약했어요. 대신에 엉뚱한 양심의 잣대, 쓸데없는 잣대를 갖고 있지는 않았어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칭찬받을 건 아닌데, 현실 판단이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참회하는 죄인은 예수님한테 더 칭찬받았습니다. 왜? 현실 판단, 내가 죄인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죄인이라고 아는 그 참회하는 죄인 말입니다. 참회도 못하는 그 광란의 무질서 상태의 죄인이 아니라, 그러니까 욕망을 기가 막히게 자기 삶의 원칙, 율법으로 통제하면서 천국 갈 거라고 믿는 사람보다는 욕망에 솔직하고 통제가 안 되더라도 죄인이라고 판단한 사람이 천국에 가깝다고 판단했다는 건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어떤 사람들의 영혼이 더 균형 잡기 쉬운가를 본 거예요. 누가 더 균형을 잃었나를 본 거예요. 현실 판단이 중요하다. 이 애고가 해주는 현실 판단이 엄청 중요해요. 요걸 잃어버리면 정신증으로 가요. 자, 여기서 하나 더. 그러면 해탈도는 어떨까요? 해탈도는 이 중, 이
자, 이 올바른 중생이 중요한 이유가 이렇게 건강한 상태를 못 이루고 바로 소승만 지향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초자아만 강력해집니다. 자기 욕망 때려잡아야 되고 에고 죽여야 돼요. 에고 죽여야 되고 욕망 때려잡아서 탐진치를 초월해야만 소승이 됩니다. 소승 해탈자가 됩니다. 어때요? 불균형이죠. 그러니까 지금 변종 소승이에요. 선불교도 우리나라 조계종 선불교도 변종 소승입니다. 견성만 하면 된다는 거거든요. 보살도가 아니에요. 보살도는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보살도는요, 건전한 인격이 아니면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소승 수행이나 선불교 수행, 저 금강승 수행자들도 이 올바른 균형을 이루었는 걸 봐야 됩니다. 견성만 했지. 자, 보세요. 견성을 여기다 넣으면요, 이렇게 돼요. 이제 이 여기 참나각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나각성 이루어짐으로 해서 요, 이 새로운 균형을 이루면요, 요게 보살도입니다. 참나각성을 이룸으로써 새로운 균형을 찾으면 보살도인데, 참나각성만 이루고요, 이 균형을 못 이룬 상태는 이게 소승도입니다. 초자아만 비대해져가지고 자신을 욕망을 때려잡고 무시하게 돼요. 욕망에 솔직하지 못하게 됩니다. 단, 참나를 만나서 육남매가 출동하다 보니까 이 육남매 덕에요, 그냥 참나를 모르고 치우쳐 있는 상태랑은 다른 모습이 나와요. 그래서 소승성자라는 또그 존경을 받을 영역도 있습니다. 육남매가 출동하긴 하니까요. 다만 요 균형을 올바르게 이루게 되면 보살도가 된다. 이거는 차원이 다 돼. 왜 그런지 보세요. 자, 이게 보살도가 되면요.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보살도가 되면 이기적 본능 어떻게 될까요? 균형을 이루게 됩니다. 균형을 이루게 되는 이 참나의 힘으로 육남매가 출동하면요. 에고는 깨어있는 마음이 이 중재자 역할을 해줘요. 에고 자리에서 중재자 역할을 해주고요. 초자아는요, 그냥 율법이 아니라 사랑의 진리로 양심, 성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기적 본능은요, 욕망 쾌락을 억누른 억압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요? 수용하게 되죠. 수용. 수용을 하면서 양심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적절한 경영이 일어납니다. 수용과 경영이 일어나서 이 깨어있는 마음은 카수바경, 카르마를 수용하고 육바라밀로 경영, 양심으로 경영하는 주체가 돼주고요. 카수바경을 하면서 양심 성찰이 이루어지고, 그러면 이 초자의 이상한 개똥철학으로 지배하던 독재 정부는 사라지겠죠. 그리고 민심도 자신들의 욕망 쾌락을 더 이상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해도 다 수용받고 합리적으로 경영되겠죠. 그럼 이게 소비자명 아닐까? 보세요. 이드에 솔직한 게 소통이고요. 이 초자아는 자명한 양심 성찰, 양심 잣대를 들이대고요. 그러면서 올바른 자아 이상은 뭐예요? 자명한 자아 이상, 자명한 비전을 제시하게 됩니다. 그렇죠? 자아 이상은 비전이죠. 넌 이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서 이 에고가 합리적으로 이 셋의 균형을 이루면서 신명나는 방향으로 이 초자아가 제시한 이 비전에 공명하면서 마음 전체가 균형을 이루겠죠. 그럼 소비자명이죠. 자기 영혼 안에서도 소통, 비전, 자명, 공명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럼 이게 보살도예요. 자, 보세요. 중생도와 보살도는 오히려 이어져 있죠. 올바른 중생이 되려면 보세요. 균형 잡힌 중생이 되려면요. 에고는 현실 판단을 잘해줘야 되고요. 초자아는요, 지나치게 양심으로 독재하지 않아야 되고요. 욕망은요, 지나치게 억압되지 않아야 돼요. 이 모습에 이미 보살도가 들어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중생도 육바라밀을 해야만 건강해질 수 있다는 말이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설명되죠. 에고는 현실 판단, 호리피에 판단을 하더라도 양심 성찰 공부를 해준다면 중생들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중생도 양심 성찰을 해야만 올바르게 선을 지향하고 악을 미워할 수 있어야만 인격이 건강해집니다. 중생도 인격이 건강해져야 성공의 확률이 높아지고 욕망을 성취할 수 있게 됩니다. 또 욕망을 지나치게 억압하지 않아야만 멘탈이 건강해집니다. 이 균형이 깨져버리면요, 범죄자가 되거나 정신증 환자가 되거나 신경증 환자가 되거나 나아가서 또 아주 미성숙한 상태에 머물러 버릴 수도 있습니다. 애정결핍이나 과잉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체적으로 해결하지 못하고 건강하지 못한 상태로 남게 됩니다. 이게 건강하다는 거죠. 육도 중에 건강한 중생이 되자가 먼저여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재밌게도 제가 늘 주장하지만 건강한 중생은 육바라밀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건강한 중생이 되는 방법도 육바라밀이고, 육바라밀을 통해서 건강한 영혼이 만들어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보살도로 향하게 된다. 그래서 보살 되기 전에 사람 돼야 됩니다. 소승은요, 참나 각성될 때그 일종의 중이 상태, 중이병. 이 인류가 성장, 중생이 성장하다가 참나 만나서 잠시 눈 돌아간 상태입니다, 소승. 이것도 거쳐야 돼요. 거쳐야 되지만 이때가 심각하게 마음이 불균형한 상태라는 거 알아야 돼요. 중생 상태에서 건강 균형을 회복했더라도 참나 만나고 좀눈 돌아갔어요. 세상 막다산것 같고 막 이제 약간 이제 자기가 우주를 다 꿰뚫어 본것 같이 불다가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이 참나를 중심으로 영혼의 건강을 꾀하는 게 보살도. 중생도 소승도 보살도라는 인간의 세 가지 길을 프로이트 심리학으로 한번 설명해 봤어요. 바로 이거 적용 가능하실까요? 여러분 그 애니메이션의 영화 보면 이렇게 이 에고가 나라면 초자가 천사고 이드가 악마잖아요. 예. 오늘 치킨 먹어 안 먹어? 치킨 먹으면 너 큰일 나. 야, 치킨 안 먹을 거면 왜 살아? 이런 거죠. 자, 여기서 균형을 잡는 판단을 하자. 이게 나름 인사이드 아웃 그 애니메이션과 통하는 내용 아닙니까? 여러분 내면에서의 영혼의 균형이 잡히기를 바랍니다. 이러니까 켄 일버가 견성한 사람들도 지금 심리치료 받아야 된다는 얘기 하잖아요. 영혼이 건강하지 않다는 얘기예요. 켄 일버가 직접 만나본 켄 일버 같은 위대한 학자죠. 그분은 참나 체험하신 분이잖아요. 참나 체험하신 분이 견성자, 참나 체험한 사람들을 진짜 만나봤는데 심리적으로 병증 상태라는 거예요. 심리치료 필요하더라. 이번에 저기 한겨레 조현 기자의 그 휴심정이라는 유튜브에 인터뷰 올라왔잖아요. 보세요, 한번. 깨달은 사람도 치료 받아야 된다. 이게 방금 제가 설명드린 이 원리 때문입니다.